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채 소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말고 쉽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소나무 형체만 좀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진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일로 가지를 하나 올리고, 그 정도 소나무 가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잎을 그려야 되는데, 소나무 잎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그냥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눌러가 찍고 눌러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도 여기도 툭 당겨서 이렇게 여기도 부채 모양으로 안에는 조금 더 여기도 툭툭 이런 식으로 요 모양을 소나무 형태 모양을 좀 바꿔주시면 좋은데 여기도
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 정도 소나무를 그리시고, 다음에 이쪽으로 옷으로. 다시 가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소나무 형태 모양을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소나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소나무 모양을
조금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성함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다가 하색을 쓰고, 자, 여기도 살짝 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항상 부채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모양을 유지해 가면서 그리는 게 중요하겠지. 이 모양을 유지를 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 모양을 항상 부채꼴 형식으로 이렇게 탁탁 이 형태가 흐트러지면은 전체적인 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이 모양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나무는 대저를 좀 칠하고 줄기는 대저하고 황토 요거를 조금 한번 칠을 해보고 여기다가 아주 연하게 이렇게 칠을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에는 이 군층에다가 요번에 녹초 그 소나무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자 요거 하고 군청하고 해서 약간 좀 진하게 해서 요거는 안쪽에 자, 여기서부터 조금 칠을 해놔 놓고, 자, 안쪽에만, 자, 이 정도 딱, 안쪽에 먼저 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진하게 들어가야, 자, 이렇게 칠을 하고, 이제 조금 밝은 거, 자, 요, 소나무 색을 좀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쓸어. 그냥 너무 꽉 치우려고 하면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툭툭 그냥 약간 안쪽에도 약간 밝은 걸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이렇게 꽉 채우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살짝 좀 칠해주고, 자, 여기도 자, 간단하게 소나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만 칠하면 되니까. 자, 여기만. 자, 이렇게 해서 소나무를 자, 소나무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화재 글씨는 여기다가 자 솔바람 그리운 간단한 소나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부채도 하나 그려보는 것도 또 좋은 또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